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주를 보다 보면 이 정관과 편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관과 편관이 두세 개씩 혼재가 되어서 서로 섞여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를 관살 혼잡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관살이 혼잡되면 사주가 탁하기 때문에 사주가 안 좋고 팔자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이 관살 혼잡 사주 즉 편관과 정관이 섞여 있는 사주의 특징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금방 이해하겠지만, 사주를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 사주에 관살이 혼잡됐다, 즉, 편관과 정관이 섞여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봐주시면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두 번, 세번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부부가 있는데, 부부 사진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으면 특히 여성 사주 같은 경우는 남편 덕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지금 한지 1, 2년 됐고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통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주를 풀이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무 긴 시간 다시 공부하기는 어렵고 한몇달 만에 이것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실전 사주 풀이 위주로 해서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또 사주에서 다 풀지 못하는 육임에 관계된 게 있는데, 육임은 일종의 전법이지만 사주를 풀때 반드시 핵심적인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육임입니다. 그래서 육임도 같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이게 길인지 흉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 시작할 거니까 본인들이 좀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여기 지금 사주에 예시가 있습니다. 이게 관살이 혼잡할 때 합살 유관 사주인데 이 합살 유관이라는 건 뭐냐면 살 그러니까 편간 칠살을 합해서 관살이 혼잡됐을 때 정관만 남겨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사주 공부하신 분들 아직 확실하게 이 의미를 모르신 분은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본인 사주가 이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즉, 이 관살 편관과 정관이 혼잡됐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합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남겨둔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을 관살 혼잡 사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유생이 될 수도 있고요. 정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묘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주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임수를 뭐 임수리 꼭안 해도 돼요. 임자가 돼도 되고 임신이 돼도 됩니다. 일단 천간 위에를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를 지지라고 하는데 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관살 혼잡인데 왜 그러냐면 이 월간의 임수가 일간의 병화를 수국화해서 이 편간 칠살이 들이칩니다. 그런데 시간에도 보면 계수 정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병화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지금 양쪽에서 수기운이 들이치다 보니까 굉장히 병화 입장에서 불리하겠죠. 이때 이것을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월간에는 애인 남편 위에 애인 다른 남자가 있는 형태고요. 시간에는 본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남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꼭 남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직업도 이 직업 저 직업에서 굉장히 바뀔 가능성도 크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직업의 변동과 또 자식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연관 정화가 정임 한목해서 이 임수의 기운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합살, 합해서
이게 목의 기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개수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합살, 합이 돼서 살을 합해서 육안, 정관만 남겨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였을 때 이때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만세력 봤을 때 월간에는 편간, 시간에는 정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 내 정간과 편간이 두개다 있네. 그럼 이게 지금 관살 혼잡 사주라고 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임술월이라고 하면 이 술이라는 것은 토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임수를 또 토국수시켜서 저 임수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비록 관살이 혼잡됐다 하더라도 관살 혼잡사주로 보지 않고 설령 관살 혼잡사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대운의 흐름도 보면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결국 대운의 흐름도 지금 갑자대운 어렸을 때만 수기가 잠깐 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운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기운 자체가 이때는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졌을 때 물론 이 예시를 이거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다만 이렇게 천간에 물론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합이 돼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걸 합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천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병화가 아니고 을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금일 수도 있고 뭐또 아니면 계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거는 태어난 날 기운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주를 진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개별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뭐 상담을 저한테 하시든 다른 분한테 하시면 정확하게 궁금하면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한글로 뭐 편재, 편관, 정관, 편인, 비겁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랬을 때 정관과 편관이 있을 때 무조건 있다고 해서 관살 혼잡이 일단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이 천간과 아니면 예를 들어 지지가 합이 돼서 그 관살이 합이 돼서 사라져서 합살 육안이 되는지 물론 뭐 정간을 합해도 약간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간을 합하면 편간 칠살이 남아 있어서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신강사주일 때는 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신약사주일 때는 약간 문제가 돼요. 여기 보면 천간합이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있는데 이 합해서 오행이 변합니다. 그걸 합오행이라고 하는데 갑과 기가 합하면 토의 기운으로 바뀌고요. 을경은 금, 병신은 수, 정인은 모, 무계는 화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편간 칠살이 들이친다 하더라도 관살 혼잡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천간에 다른 게 와서 합을 하면 그 기운이 바뀌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인의 합모, 묘술 합화, 사신 합수, 오미 합화로도 보고요. 또 변하지 않는다 불변으로도 봅니다. 오미는 약간 특이합니다. 하지만 또 사오미 방합으로 보면 화의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진유합금, 그다음에 자축합토 해서 역시 지지도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살이 그러니까 편간 칠살이 되어 있을 때 칠살은 일곱 번째 오행의 기운이 나를 극한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건데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면 사주에 편간과 정간이 같이 있을 때 관살 혼잡 사주라고 한다. 이때는 직업의 변동이 많고, 특히 사주가 신약하면 건강도 안 좋고, 인생의 궤적이 곤궁하고 힘든 경우가 많아서 좋은 사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거의 이제 70% 80%가 좀안 좋게 작용하고, 나머지 20, 30%는 또 좋게 작용을 합니다. 사주에서는 무조건 아무리 나빠도 100% 나쁜 것은 없어요. 특히 여성은 남편복이나,
남자분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수가 있다라든지 남편 덕을 보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주가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어 있어도 합살 유관 사주로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때 합살 유관인데 또 대운이나 성운에 와서 그걸 또 깨뜨릴 때는 그때 또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 전체적인 사주의 기운을 잘 살펴야 하고 위에 천간과 지지가 합이 되어서 다른 오행으로 변화할 때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고 운에서 또 운에서 와서 합이 되어 합거에도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살 혼잡이 되어 있어야 사주 내에 합살 유관이 안 되는데 운에서 와서 그걸 끌고 가는 수도 있어요. 합해서 그죠? 그럴 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역시 그때도 합거에서 끌고 가버리면 그때 그 시기 그 예를 들어 대운이라든지 그 연우는 합살 유관 해가 돼서 그때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일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남편 덕을 본다든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가도 다시 조금 화해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만났다 헤어졌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주를 잘 봐야 된다.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천천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시라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 잘 살다가 갑자기 인생 말년에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사주의 특징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항상 잘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